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쓸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2023 충무로 최고의 기대작. 기대작. 영화 거미집에 수정수정세. 임수정 오정세 정수영 씨입니다. 여러분 make some noise. 와우. 자 정말 매력적인 세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정 씨, 정수정 씨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미집이라는 영화에서 한유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정수정. 안녕하세요. 저는 거미집에서 이민자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자 역. 이민자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미집에서 강호세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이게 뭐 컬투쇼 아니면 이분들 어디서 뵙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수정 씨하고 이정 씨 사이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아니 입으로 거리를 두신 건가요, 이정 씨? 아니 옆으로 옮기라고 그런 거 같아요. 네. 저 화면에 화면이 세 분만 네. 딱 온전하게 나오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제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오정세 씨는 컬투쇼랑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컬투쇼 10주년 기념 단편 영화 돌고 돌고의 주연을 맡아주셨어요. 아 예, 그때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상까지 받았잖아요. 아 예, 예 작품이 맞아요.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작품 이후로 단편 영화 이후로 계속 오정세 씨가 배우로서도 승승장구 계신 게 아닌가. 예, 컬투쇼가 발판이 됐죠. 저희가 숟가락을 좀 얹어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언제 개봉하는 어떤 영화인지 지금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홍보하시죠. 들이대세요. 예. 네. 오늘 개봉합니다. 오늘 개봉이야. 오늘입니다. 9월 27일. 아 오늘 개봉이구나. 오늘 대개봉입니다. 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네 그러면. 저희는 다 봤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시상하셨겠죠. 아 보셨군요. 네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거미집 어떤 영화죠 오정세 씨? 내용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뭐를 해야 되는 건가? 내용 말씀드려요. 여기 뭐 제가 말씀해드린 저기 적어드린 게 있는데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보통 홍보 담당은 김지훈 감독님이나 송강호 선배님이 해주세요. 그분들을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안 오셨네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임수정 씨가 1970년대에 그 다 찍은 영화 그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은 또 걸작이 탄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역할을 하신 김열 감독이 네, 예. 이제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배우와 제작자들을 이제 모아서 재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아, 설득해갖고. 네. 근데 이제 거의 이들은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밀어붙이면서 자충을 또 소동극 유쾌하게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아,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영화는 좀 검열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70년대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트장 안에 가둬 놓고 그렇죠. 배우들 그냥 이렇게 결말을 바꿔 버리는 곧단 상황이군요. 네. 예, 곧단 영화입니다. 곧단 영화. 와. 근데 역할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오정세 씨 역할은 어떤 역할? 그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벌어진 그 영화 속 이야기 중에 많은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사랑의 눈먼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이제 탑스타 역할을 맡았습니다. 탑스타 역할을 맡으셨고요. 예. 이민자 역은 무슨? 아 저는 이 탑스타 극중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요. 저희 영화 안에서 영화 속 영화죠. 그래서 영화 속 영화에서 극중 톱스타 강호세의 아내 역이자 또 베테랑 배우 이민자 역을 맡았습니다. 아 영화 속 영화의 아내 역할이고 네네. 같은 배우 역할. 네네 같은 배우로서 또 그 당시 뭐 베테랑 여배우다 이렇게 해서 네,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영화 속에서 나왔을 때의 배우로서도 이렇게 실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글쎄 아 서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티격태격 서로 예 서로 서로 싫어하는 역할. 한유림은 무슨 역할이에요? 저는 그 시대에 이제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 네 배우고 저 극중 국에서 계속 이제 붙는데 제가 이제 사이에 계속 끼어 있죠. 사이에 끼어 있고. 네. 야 되게 특이한 설정이네요, 그죠? 70년대 설정이면. 네, 저도 이게 예고편이랑 뭐 김준 감독님 뭐 인터뷰하시는 영상도 뭐 이렇게 다 보기도 했었는데 진짜 궁금해요. 과연 어떤 영화가 나올지 이게. 그러면 중간에 영화 찍는 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영화가 결국에 만들어져서 나중에 그 영화 개봉이 되는
결정까지 나오는 겁니까? 예. 네네네. 아, 그래요? 대단하신데요? 그래요? 영화를 보신 것 같으세요? 어, 그래요? 어. 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가장 그 특징이 무슨 알뜰한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알뜰한 영화? 어. 저희 영화? 아니, 저 예산 아니고요. 영화 극중에 극중에 영화가 이제 흑백 영화가 있고 아. 원래는 이제 컬러 영화가 있고 네. 이게 두 가지 톤의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티켓 한 장 값으로 두 가지 영화를 보는 느낌. 아, 그리고 그래서 알뜰한. 네, 그리고 그렇죠? 영화 장르도 뭐 코믹, 멜로, 치정, 뭐 공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예. 예, 예. 그래서 알뜰한 영화라고. 그러면 네. 70년대 흑백 영화면 좀 말투가 좀 지금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배우들의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투를, 불안했는데. 그 말투 예, 불안했어요. 그 좀 고생을 좀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김준 감독님께서 열심히 또 시범도 보여주시고 하셨다고. 네. 와 1970년대 말투는 어떤지. 요즘에 그 짠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 서울 사투리 같은 그런 게 들어가나? 비슷해요. 약간 오키 느낌 아니에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와 네. 대사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우리 네. 정수정 씨 예. 있으시면 뭐 하나 들이대 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홍보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네. 하나 들이대 주시면. 아니요. 모두들 도와주고 있어서 힘든 건 몰라요. 아. 너무 잘. 잘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스미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민자가 원래 바뀌기 전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더 그 시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조금 이렇게 현모양처적인 예, 예, 예. 여성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바뀐 시나리오에서는 미쳤구나? 막 이런 그렇게 성격이 네,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그게 느낌이 딱 진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그 느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오키의 말투. 네, 오키 말투. 아저씨. 아저씨 나 계란 하나 주실라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럼 오정 그럼 이제 아저씨가 대답해 주셔야죠. 오정세 씨는 어떤 대사가 어떤 톤이었을까요? 이런 너무 떨리는군. 이 떨리는 마음 멀리 귀향 보내고 싶구려. 아 이런 이거 떨리는구만. 이런 떨리는 마음 귀향 보내고 싶구만. 와. 오정세 씨가 지금 출연하셨던 그 헤어스타일이 네. 굉장히 지금 독특하다고 지금 그랜나루가 이렇게 쭉 밑에 꼴 내려오시면서 와 네. 그죠? 첫 촬영 때 네, 너무 머리는 아니죠? 이게 붙여주셨는데 첫 촬영 때 너무 제 느낌에 이제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네. 불편했는데 네.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제 머리가 인위적인 느낌이 아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럼 그 정도로 이게 자연스러웠었다. 네. 진짜 오정세 씨는 어떤 작품을 하셔도 그 캐릭터에 잘 진짜 몰입감을 주시니까 네. 연기 천재시잖아요 진짜 그죠? 컬트쇼 단편 영화 이후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전과 후로 나뉘는데 그때부터 이제 탄력 받아서 예 네, 맞습니다. 네, 큰 계기가 되셨다고. 자 홍순용 씨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네요.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오정세님 옷 문어 빨판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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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가 이딴 수준입니다. 예. 네. 이제 저희 영화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영화도 그딴 영화라. 아 그래. 네. 박가연님. 자 거미집 김지훈 감독님이 장화홍련 또 연출을 하셨던 분이라 믿음이 갑니다. 하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장화홍련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달콤한 인생,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밀정. 아 김준 감독님 작품이셨고 상당히 좀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럼 약간 시대상도 잘 설정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찍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새로운 느낌의 지금 영화였으니까 현장은 느낌이 어떠셨고. 예, 궁금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영화 장하운년 이후로 감독님과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20년 만에. 네. 우와. 너무 운이 좋게도 또 올해가 개봉 그 장하운년 개봉 20주년이에요. 그런데 또 거미집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감독님과의 작품을 이제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 감독님은
그 조용한 카리스마가 그냥 여전히 그대로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여전히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 네. 계속 드세요 커피를? 커피 계속 현장에서? 드세요. 네. 그 직접 이렇게 드립에서 이렇게 내려서 직접 실력도 되게 좋으시고 커피도 좋아하시고 조용한 카리스마로 이렇게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게 그대로시더라고요. 피를 많이 드시면 이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될 텐데, 그죠? 예. 예. 참물성도 또 있으셔. 참물성, 참물성까지. 아, 방광이 크신 모양입니다, 그죠? 참물성도 또한 예. 와, 거장이시군요. 그리 예. 커피를 늘 그래서 예. 드시면서. 자주 자리를 비우시진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겠죠. 참물성이셨습니다. 예. 참물성이요. 예. 예. 참물성도 거장이시다. 처음 해보셨어요, 우리 정수정 씨는? 네, 처음이었죠. 어때요, 김준 감독님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처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아, 그래요? 이제 뭐 그냥 오케이 아니면 다시 이 정도를 해주시는 분인데. 아, 이렇게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아,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제 뭐 뭐 잘했어 혹은 아, 칭찬이나 이거 좀 별로야 이런, 아, 이런 코멘트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이제 쇼언니한테 물어봤었죠 많이. 아, 진짜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감독님 좋아하시는 거야? 저 좋아하시는 아~ 거야 알고 계시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았죠. 아, 그랬구나. 네. 오정세 씨도 처음이신가요? 저도 계속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싫어하셨다고 제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만 믿고서는 좋아하는 거야? 나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신감 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셨더라고요. 와, 거미집이 엄청난 그 대단한 게 칸 영화제 초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칸에 이미 다녀오셨네요. 오, 네. 칸에 다 이미 한 번씩 갔다 오셨나요? 처음 가신 분 계십니까? 저희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와, 야, 레드카펫 아, 밟으면 좀 남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 반응이 엄청났대요. 그래요? 우리 한 12분가량 기립박수를. 야, 그런 영화입니다. 거미집. 칸에서도 엄청 반응이 좋았었고. 같이 시사를 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탄성이 사이사이 터질 거 아닙니까? 어때요?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저희 그 상영할 때 칸에서 아, 외국 분들인데 어느 정도 저희 영화를 공감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정말 많이 웃으시고. 오, 진짜?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와. 중간에 몇몇 장면에서는 진짜 정말 박수를 한 1분 가량 치면서까지도 웃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와, 중간에? 네네네. 와. 그래서 아, 그런 걸 보고 진짜 너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네. 12분인가요? 저희가 박수 네, 끝나고 제일 나서. 길게 박수를 박수. 네, 받았어요. 네, 와, 12분. 여태까지 칸 영화제 역사상 네, 올해. 올해 영화 중에 12분. 와, 대단하네요. 칸에 그 송강호 씨는 8번째 이제 가셨으니까 뭐 어떤 리드를 많이 해주셨겠네요. 어떤 표정을 지어라. 사진만 봐도 제일 편안해 보이세요. 예, 너무 편안해. 약간 그러니까, 매니저 같은 느낌이 예, 예. 서 있는 모습. 관계자 같기도 하고요. 예. 야. 임수정 씨는 여러 팁을 많이 주셨어요. 뭐 그러니까. 레드카펫에서는 어떻게 되게 하면 좋고 네. 또 상영하고 난 다음에 관객들한테 어떤 네, 감사 인사를 보내라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네, 수정한테도 이렇게 손키스 날리면 네. 좋아할 거다 해서 너무 예쁘게 또 잘 하고 이렇게 날렸어. 기립박수 받는 동안 배우 한 분 한 분을 이제 카메라로 잡아주시는데 그때 꼭 손키스를 날리라고 하셨거든요. 카메라를 딱 올 때 딱 왔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날리는 걸로. 제가 너무 민망한데 이제 어색하지만 해야 하니까 했죠. 네. 그래서 너무 예쁜 장면이 탄생했대요. 예. 오정세 씨는 이름을 부르는 기자님 때문에 설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거기까지 레드카펫까지 가는데 수정 씨랑 같이 한 차를 타고 갔는데 수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다는 얘기여서 그 얘기는 2부 넘어가서. 예, 2부에서 하도록. 예, 음악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음악은 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남은 얘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기가 막혔어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다시 날 좀 걸투쇼.
컬투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영화 거미집의 임수정, 오정세, 정수정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면서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칸의 레드카펫을 밟을 때 오정세 씨 어떻게, 얘기가 거기서 끊겼잖아요. 어떻게 됐죠? 김이 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네. 광고가 좀 중간에 나가야 돼요. 아, 음악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예. 예. 아, 별게 아니고 그냥 그 레드카펫을 가는 의전 차량에서 정수정 씨랑 둘이 앉아서 가는데 수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꼭 영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영화를 아직 안 끝나고 영화 속 영화를 찍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네, 영화를 아직 안 끝. 이거 오빠 이거 영화 아니지? 이러면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느낌. 약간 차 안에서 꿈처럼. 네, 그래서 또 미안하다고 그랬죠. 그런 아름다운 현장에 내가 옆에 있어서 꿈 같은 현장에. 꿈 같은 현장에 내가 옆에 있어서 미안하다. 근데 기자분이 이름을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렜다는 얘기는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정세오 이렇게 부르는가요? 아예 그게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뭐 저 오정세, 정세, 뭐 수정, 뭐 강호. 오, 기자님들이 이렇게 예, 다 불러서 환영을 해주시고. 오와. 근데 가는데 저쪽에서 정세 그래갖고 또 기분 좋게 봤는데 저한테 그 수정 수정 그 옆에 수정 수정 좀 불러달라고 그랬던 애. 아 수정 씨가 두 분이셔서 네. 기자분들이 수정 수정 하면 두 분이 동시에 쳐다보고 그랬겠다 보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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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랬겠어요. 와. 근데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알아듣고 눈치로 칸에 가면 또 이제 프랑스니까 맛있는 거 많이 좀 드셨어요? 바로 일정만 하고 오셨나요? 달팽이 요리도 좀 드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일단 드레스를 입어야 됐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즐기진 못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끝나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죠. 근데 일정이 되게 빠듯했어서 이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여유가 있진 않고 드레스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드레스요? 예예 예. 본인 입으신 드레스들은 영화제 갈 때 이렇게 보통 이제 본인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맞아요. 마음이 들어야 되고 네, 입어보고 예쁜 네. 예쁜 거 같으면 이제 예, 예. 예, 선택하게 되죠. 저는 사진을 보고 알아요. 아 예? 내가 저걸 입었구나. 입혀주는 대로 입고 예. 내가 저걸 입었네. 입고 나서 확인을 하시는 스타일이죠. 예. 수정 씨 드레스는 제시카 씨도 추천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 언니도 제가 핑크 실크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게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 사실 뭘 입을지 몰라서 드레스를 세 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너무 예쁘게 잘 보시면 그렇죠? 드레스가 다 잘 어울리시면 너무 예뻤어요 정말. 너무너무 빛나고 너무 예뻤어요. 우리 박정수 선생님도 같이 가셨네요 보니까. 선생님 어떤 역할이십니까? 박정수 선생님. 박주 선생님은 그 극중 이제 강호세의 어머니죠. 어머니. 네, 저의 극중에서 네, 저의 이민자의 예? 시어머니. 시어머니. 네네네. 예, 예. 저에게 셋이서 또 나오는 씬들이 예, 예.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 코믹은 누가 담당을 하신 거예요? 다들 있어요? 다 얽히고 설키면서 네. 막 우당탕탕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오늘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전여빈 씨, 전여빈 씨도 큰 활약을 하셨고 뭐 강호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감독으로서도 또 이렇게 나오긴 하시지만 그 감독으로서의 열정을 또 막 보여주시면서도 또 특유의 어떤 그 유쾌함들이 많이 있어요. 야 네. 재밌겠다. 영화의 그 저는 보면은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인터뷰에서도 한 번씩 말씀하신 걸 봤는데 배우들의 앙상블이랑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극 중에서 블랑세캉스라는 맞아요. 그런 또 촬영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야? 블랑세캉스? 네, 그게 뭐 그러니까 롱테이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우당탕탕 막 그게 엄청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특별 출연이나 뭐 이런 또 혹시 없을까요? 제가 살짝 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영화 중에 서프라이즈 나와야 더 좋은 건가? 올라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가능을 한가요? 말씀을 해주세요. 바깥에 지금 아 그래요. 그럼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대단한 분이 나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우성 선배님이 아하. 네 특별 출연 특별 출연으로 네. 또 되게 중요한 그 강호 선배님과 많이 중요한 장면에 특별 출연을 해주셔서 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이거. 곽범 씨 아니죠?
요즘 흉내 많이 내던데. 예. 그걸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촬영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겠어요. 예. 워낙에 또 유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오종세 씨가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평소에 어떠세요? 오종세 씨는요? 저 제가 연기 안 할 때는 연기 안 할 때는 어떠세요? 우리 오종세 씨. 저 근데 저희 현장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이톤은 아니었고. 아, 그래. 네, 그냥 아, 네. 저기 정수 선생님만 약간 귀여운 투덜거리. 아, 맞아요. 예. 선생님 때 많이 유쾌했던 현장이었어요. 예. 나머지는 그냥 조용히. 근데 정수 오빠는 그냥 진짜 평소에 그냥 정말 말 별로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한마디 일단 열면 입을 열면 그냥 다 너무 웃겨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또 빵 터지고 가만히. 저렇게 가만히 계실 때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웃을 때는 또 하고 따뜻하고. 예, 예. 와. 근데 다 아이이신 것 같아요. MBTI 아이인가요? 다들 세 분?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이가 맞아요. 아이 맞죠? 네. 아, 저도 최근엔 아이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어, 바뀌었어요? 네, 네. 앞에가 좀 이렇게 반반이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가? 오정세 씨가 의외로 아이이시고. 어, 네. F 네. 쪽이십니까? 아니면 F야. F 쪽. 감성적이시고. 수정 씨는 T. 아, T시고. 정수정 씨는? 저는 그 뒤를 사실 잘 몰라요. 아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만 알고 계시군요. 네. 아, 송강호 씨가 정수정 씨를 칭찬을 많이 했던데 어때요? 뭐에 이렇게 좀 송강호 씨가 원래 좀 그런 칭찬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모두를 아끼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시구나. 이제 아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막 들은 거는 없네요. 현장에서는 칭찬 안 하시다가 네. 인터뷰할 때만 그랬구나. 아, 송강호 씨는 연기도, 본인 연기도 예. 너무 잘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보여지는 어떤 물론 이렇게 시크한 면도 꽤 있는데 제일 약간 다정하다 그래야 되나? 예, 네, 제일 또 이렇게 애교도 있고요. 예. 네, 아, 수정 씨가 성수정 씨가 저희 중에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선배들의 일품을 받고 받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네. 오정세 씨죠? 네. 공감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다 애교가 많아요 사실은. 각자의 맞아, 캐릭터로 맞아. 다 애교가 많으세요. 네. 박정수 선생님도 그 캐릭터로 애교가 네, 많죠. 네 맞아요. 애교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송강호 씨는 본인 씬이 없어도 현장에 늘 나오셨다는 그렇게 열심을 또 보여주셨어요. 아 진짜요? 현장을 제일 즐거워하셔서 그냥 꼭 나와 계셔가지고 없으신데도 자기 씬인데도 네. 나와갖고 네 그래서 진짜 감독님처럼 왜냐면 진짜 감독 그래서 더 나오신 맡으셨어.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다 저희 하는 거 다 연기도 매번 막 확인해 주시고 의견도 막 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상에서도 다 세트장이잖아요. 계속 세트장에서만 촬영을 하셨겠네요. 네 같은 공간에서 네 같은 공간에서 3개월 정도 저희가 네. 다 이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밥차에서 밥 먹고 진짜 가족같이 그래서 지냈던 것 같아요. 칸의 이제 반응은 뭐 그렇게 아주 열정적이었는데 우리 한국 시사회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반응이. 한국 시사회? 저는 특이했던 게 어떤 영화를 보면 보통 누가 너무 좋았더라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누가 좋았다 3표 뭐 7표 이렇게 몰표가 보통 나오는데 저희 영화는 짠듯이 딱 5표 이런 느낌으로 거기 임수정 너무 좋더라 거기 정수정 너무 좋더라 전엽이 너무 좋더라 골고루 그러니까 그게 몰표가 아예 없이 그냥 N분의 1 같은 느낌의 리뷰를 많이 들었었다. 신기했어서 네. 그럼 모든 장면이 다 재밌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저희 잘하고 있나요? 예예예 예,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알 같이 아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액션도 있나요? 액션? 네, 꽤 여러 장면의 격투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서로 이렇게 저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모든 장르가 다 포함됐나 봐. 코믹도 네, 있고 액션도 네, 있고 네. 스릴러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뭐 우리 액션하는 신이 후반부에 좀 과격하게 나오는데 유수정의 싸움이요? 네, 엄청 과격하게 나오는데 그래요? 감독님이 보통 한 번에 오케이를 잘 안 내시는데 그때는 막 하다가 옆에 조명을 밟아가지고 어머머. 빵 터지면서 되게 리얼하게 나왔어요. 감독님이 보자마자 컷 오케이를 했는데 다시 모니터를 했더니 그 옆에 제가 죽어있는 역할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죽었는데 신경철이었어요. 처음으로 한 번에 오케이가 나왔는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놀래갖고 이렇게 하고 아 어쩌나 네, 감독님이 꿀이 많이 났죠 저한테. 야, 야 여기도 좀 물어봐주세요 이재훈 씨가. 아 이재훈 씨 얘긴데 이거는 이재훈 씨가 임수정 씨 미담을 공개했었죠.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 이재훈 씨가 조연, 임수정 씨가 주연이셨는데 이제 그 단체 회식 씬에서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게. 본인에게 붙으라고 했다고. 아하. 그때 조연 시절이니까. 네네. 아, 네네네. 오. 그 재훈 씨가 재훈 배우가 그 아마 제가 했던 그 제가 뮤지컬 뭐 이렇게 무대 감독 역할이었는데 네. 그래서 네, 제 저의 연출부에 뭐 조 감독이나 이렇게 요런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단체 회식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뭐 재훈 씨는 너무 연기를 너무 잘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옆에 있어. 네, 옆에 있어. 카메라 돈 좀 많이 나왔어. 투샷, 투샷, 쓰리샷 이렇게 잡히게 네.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되게 놀라웠고요. 나중에 한참 또 미담이지. 이건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겠어, 이재훈 씨. 다른 자리에서 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네, 너무 고마웠어요. 와, 수정 씨끼리는 좀 전부터 친분이 좀 있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영화 특히 한 2년 전에 카페에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 네, 우연히 만나 같은 시간대. 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고 이제 막 서로 너무 좋아해. 와 전화번호. 제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밥 먹자해서 이제 몇 번 보고 그때 마침 저희가 또 같이 꼭 작품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캐스팅된 걸 같이. 심지어 김지훈 감독님의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그런 대단한 인연이네. 너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네.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 7433님, 오정세님이 죽는군요. 스포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쉽게 죽진 않고 쉽게 죽진 않습니다. 이게 흑백에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 흑백에서 칼라에서 죽는 거죠? 칼라의 흑백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때문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두 분이 두 수정이 싸우다가 이제 옆에 계시던 조명이 터지면서 발이 네. 들어올리는 그. 근데 일단 다리가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네. 영화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후반 작업으로 제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게 나오죠. 죽는 게 스포일 수도 있겠다. 언제쯤? 일단 흑백인지 칼란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오정세 씨니까 뭐 일찍부터 죽진 않겠죠. 예예. 예. 예, 계속 죽어서 쓰러져 있지는 않겠죠, 그죠? 예. 아, 고 9909님 너무 웃긴다. 이분이 수습을 해주셨네요. 예. 아,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죠? 영화에서 죽는 거니까 아, 나겠지 다시. 그럼. 예. 예, 예. 야, 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최근 입대설이 불거졌다. 오정세 씨. 오정세 씨 이렇게 늦게 가요? 이제 갈 나이도 됐고. 아, 예. 그렇죠. 이제 이때쯤. 예, 이때쯤이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입대설이 그냥 작품이 예. 좀 많아가지고. 아, 진짜 군대를 아직 안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냥 입대 전처럼. 예, 입대 전처럼. 지금도 무려 차기작이 10편 정도. 이야. 와, 뭘 대세 중에 대세. 입대 전에 이렇게 일하거든요. 예. 거의 그리고 예. 이게 작은 역할도 있고 예. 예전에 찍어놓은 작품도 있고 이게 좀 몰리다 보니까 좀 작품 수가 좀 많아진 거 같아요. 야, 군대 가는 것처럼 배우 그런 예. 배우처럼 일을 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불거진 거고. 아무쪼록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근데 연기를 할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작품마다 우리 오정세 씨는 작품을 딱 받아보고 네. 몰입까지 가는 어떤 그런 좀 특별한 어떤 뭐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매 작품마다 가는 길도 다르고 답도 정답도 없는 것 같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다 다른 것 같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악기도 잘 봤습니다. SBS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우리 정수정 씨는 냉미녀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애교가 많다. 아까도 애교 얘기를 해주셨는데. 느낌이 되게 차가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 시크하고 차가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현장에서 애교가 그렇게 많으시구나. 아니 근데 현장에서 애교가 막 아잉 애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잉 이게 아니고 그냥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막내라서.
어, 그래요? 막내셨군요. 네, 막내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네. 예, 예쁘니까요. 예, 예쁘니까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 그리고 연기 호흡 같은 것들도 그 어, 연기 경험이 꽤 있는 배우처럼 이미 네, 이미 그, 그렇게 배우처럼. 네, 그래서 진짜 한유림 같았어요. 라이징 스타 한유림 같은 그 영화 속의 그 한유림 캐릭터처럼 연기도 너무 잘하고 어, 사람들도 막 이렇게 어, 매력 막 그, 매력으로 막 끌어당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진짜 너무 너무 즐겁게 했죠. 어허. 이게 언제 찍은 작품이죠? 언제 찍었죠? 작년에. 작년에 네, 연초에 네. 네. 아 오늘 개봉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개봉 예매들 빨리 하시고요. 어미지. 예, 네, 이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보고 나면. 나도 빠 연휴 때 꼭 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 지금 빨리 가서 봐야 되겠어요. 예, 지금 가세요. 예. 예. 네. 보고 오겠습니다. 와, 수정 씨가 허거집에서 만난 팬 밥값을 계산해줘서 화제였다는 얘기인데 어떤 수정 씨입니까? 아, 정수정 씨입니다. 우리 정수정 씨군요. 아 이거 근데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뭐 맨날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팬들이 당신을 목격하려고 그렇죠. 매일 허가집을 갈 테니까요. 아, 근데 예. 이제 제 밥을 친구들이랑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쪽지를 놓고 가서 읽어봤더니 이제 저의 너무 오랜 팬이셔서 너무 근데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 썼고 뭐 사진도 못 찍어드리고 해서 이제 밥 값을 계산하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회사로 문의가 왔던 거예요. 어? 기자분들한테 아, 실제로 그런 일 있었냐? 실제로 그냐? 이거 가짜냐? 아, 뭘 가? 이걸 가짜? 일부러 뿌렸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이고, 아, 네, 진짜 힘들죠. 계산했어요. 아, 그랬구나. 어, 자, 광고를 일단 빨리 갔다 와서 인사를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요. Here we go.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문기섭 씨가 왜 안 하는지 답답했는지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렇죠. 근데 왜 영화 제목이 거미집이에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왜 거미집이죠? 세 분도 영화 보시면 알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감독님 표현으로는 부스폰가? 그러니까 거미줄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어. 먹이가 걸리듯이 네. 어, 감독으로서 이렇게 촥 거미줄 쳐놓으면 여러 관객들이 와서 아. 여러 가지 영화의 맛 뭐 이런 맛을 걸 보게 되고 네, 막 보게 되고 뭐 이런 빠지게 되고 있고, 예. 그런 내용이군요. 네. 자 4704님 정수정 배우님도 임수정 배우님 칭찬과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계속 임수정 씨가 정수정 씨 칭찬을 아니,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어떻게 어디 아유. 칭찬을 해요. 네, 저 아유, 너무 할 수 있죠. 왜 칭찬할 게 없나요? 어, 없어요. 용기 내세요. 어, 저딴 거구나. 네. 오정세 씨. 한마디 톡 던지는 게. 네. 아니, 언니는 어. 일단 너무 처음부터 이제 편하게 대해주고 네. 또 저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막 해줘서 연기도 뭐 물론이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언니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석에서도 그렇고. 아 진짜 아. 배우 임수정 씨에 네. 대해서를 볼 때 부러운 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니의 이 동안 미모. 아, 진짜 부러워. 어. 믿기지가 않아요. 당신도 그런데요. 아, 그, 네, 네. 동안들끼리 아주 그죠. 자, 김건우 씨 문자. 네, 오늘 방송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예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 가족이랑 보러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정세님 언제 죽는지 보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내일 방송에 이분이 나한테 문자 보낸다 이제. 예. 그럼 컬투쳐서 얘기해 줍니다. 오정세 씨 언제쯤 돌아가십니다. 예, 이렇게. 내일 좀 보고 저기 저 뭐야 그 뭐죠? 예예. 좀 알려주세요. 어미집이요. 네. 조선경 씨가 이상한 제안을 해주셨네요. 예. 저 소원이 있는데요. 임수정님 균디와 나란히 얼굴 비교하는 거 좀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예. 저희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놓을게요. 네네. 예. 사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개봉하는 거미집 새 배우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수정 씨부터. 아 저희 영화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의 티켓으로 두 가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일석이죠. 네.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임수정 씨. 네. 네 저희 영화 이렇게 보신 분들이 진짜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한결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 때 극장 놀러 오셔서 영화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정세 씨. 예, 새로운 맛있는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극장에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우, 거미집 기대하겠습니다. 예, 세 분 보내드리면서 FX의 포워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